안녕! 안녕 여러분! 윤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운동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운동 챌린지로 목표를 딱 잡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던 운동인데요. 바로 점핑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다녀봤습니다. 저처럼 엄마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엄마가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닝처럼 신나게 막 몸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개그맨 김혜선 씨가 점핑 다이어트 이렇게 센터를 차려가지고 직접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같이 뛰는 모습을 엄마가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구나 해가지고 당장 이제 센터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점핑 다이어트가 1시간에 1000칼로리를 소모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진짜로 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을지도 정말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저도 같이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과연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고! 엄마, 마지막으로 가는 소감이 어때? 아, 아쉬워. 근데 살은 못 뺀 것 같네. 터질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점핑 다이어트가 노래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작권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더빙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올게요. 여느 운동과 같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몸풀기인데요. 예전에 한창 많이 들었었던 2002 노래에 맞춰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운동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점핑 머신 위에서 뛰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일은 없어요.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날 첫 번째 곡은 다비치 and 씨아 and 티아라가 같이 부른 여성시대였습니다. 1, 2, 3. 다음 가사 하시는 분은 적어도 90년대생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박자를 타면서 빠르게 뛰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성 강한 노래나 댄스 음악으로 안무를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노래의 안무가 기본 동작하고 거기서 조금 변형된 응용 동작으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무 순서는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요. 제가 다닌 센터에서는 4곡 연속으로 뛰고 1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바로 4곡을 뛰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온도에 적응을 못했는지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분이 지나면 얄짤없이 바로 노래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4곡도 끝까지 불사지르며 점핑 다이어트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방방이 위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동작들을 익혀보려고 많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셨을지 괜한 수치풀이 몰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후기를 이제 말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신남, 두 번째는 관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 강도, 그리고 네 번째는 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남, 흥미도에 있어서는 별표 3개를 줬어요. 물론 음악이 나와서 되게 흥미있게 몸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의 노래를 더 많이 따라하고 싶었는데 웬만하면 어머님들 세대가 좀 많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터보의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런 노래가 나오고 하니까 물론 저도 이런 노래를 알아요. 이런 노래가 신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저는 조금 더 춤을 추고 싶은 이런 욕구가 끓어오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강사한테 배우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헛둘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점핑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온라인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신나게 동작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센터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마이크 차시면서 막 원, 투, 쓰리, 포 이러시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사님이랑 같이 뛰는 느낌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관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저는 아직 젊어서 관절이 막 이렇게 팔팔하지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희 엄마가 매우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왼쪽 어깨를 좀 수술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웬만하면 모든 관절을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방방이 위해서 뛰는 거다 보니까는 전혀 관절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엄마하고 같이 운동하기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운동 강도인데요. 제가 지방이 많고 근육이 없다고 해서 운동 경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입시를 한번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복근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던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근육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몇 회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힘든데 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딱 운동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다닌 센터에서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꼭 복근 운동을 한 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근 운동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5분에서 그치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이제 좀 격하게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했다라는 기분이 나는 사람이라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량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긴 해요. 1시간에 1000칼로리면 엄청나게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거는 더 많이 먹어가지고 감량은 없었습니다. 이게 모든 운동이든 식단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진짜 비 오듯이 땀이 쫙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점핑 다이어트를 한 달 다녀본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운동한 게 피곤하기도 하고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완전 노곤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운동을 갔다 온 날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이럴 거면 뭐 굳이 왜 일찍 일어나나 싶겠지만요. 앞으로는 이렇게 부엉이 생활을 차차 깨보려는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더 다양한 챌린지로 돌아올 테니까요. 앞으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